자,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이 되겠고요. 코드번호 03693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1월 20일 수요일 3시 32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주성 엔지니어링은 0.49%로 오늘 소폭 상승 마감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지난 이제 뭐 7월 8월부터 이 종목에 대한 리뷰를 해드렸었던 부분인데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오늘의 상황을 설명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뭐제 관점 자체가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 항상 좀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반도체 장비,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태양전지 장비 산업을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증착 장비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 주성 엔지니어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생산된 장비를 어디에 공급하냐면 SK 하이닉스나 아니면 중국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데 있어서 OLED나 LCD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증착 장비나 이런 부분들, 증착 장비나 이런 부분들을 생산하는 회사이고, 이 생산에서 어디다 공급하냐면 역시나 LG 디스플레이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시장의 확대나 뭐 이런 이제 슈퍼 사이클, 그러니까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증설을 하겠죠. SK 하이닉스나 이런 기업들이 증설을 하게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장비의 수요가 늘어날 거고, 그렇게 되면 주성 엔지니어링의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이제 구조인 거고, 그다음 디스플레이 장비도 LCD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좀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지만, 새롭게 떠오르는 데가 이제 또 OLED 아니겠습니까? OLED 시장이 또 새롭게 떠오르는 가운데 OLED 장비나 또는 뭐 증설 이런 것들을 하겠죠. 수요가 많아지니까.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공급을 늘려야 되겠죠. 그럼 또 증설을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또 장비는 생산 장비가 필요할 거고, 그렇게 됐을 때에는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태양 전지 장비 산업이 있는데요. 이 태양 전지 장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이번에 바이든 미 대통령이 또 취임을 하게 되고, 이후에 친환경적인 정책 이슈들을 계속해서 좀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죠. 그 기대감에 대부분의 이 친환경 관련주들이 고공행진을 또 그렸던 모습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태양전지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태양전지 수요나 이런 것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또 생산을 하려면 장비가 있어야 되겠죠. 그 장비를 또 공급하는 회사가 주성 엔지니어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양전지나 이 HJT 고효율 태양전지 장비, 요거를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인데요. 지금 태양전지를 만드는 회사가 파나소닉이나 뭐 샤프사, 그 다음에 뭐 중국의 GS솔라나, 뭐 그 다음에 미국의 테슬라, 뭐 이런 기업들도 태양광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 테슬라에 공급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재평가 받을 수 있는 여지가 크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사실 기술력으로 살아남은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뭐 기술력으로 살아남았고요. 올해 작년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실적이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은, 올해부터는 또 다시 그런 실적 부진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또 개선이 될 거라고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배당은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줬는데, 2020년도는 잘 모르겠어요. 이때는 적자가 나서, 코로나 때문에 좀 적자가 났는데도 과연 배당을 줄 수 있을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회사는 항상 매출액의 한 15%인가 15% 정도를 15%에서 20% 꼭 R&D에 투자를 합니다.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술력 하나로 여기까지 살아남은 기업이고, 특허만 2,000개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이 상당히 있는 기업이고요. 뭐 이 회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탑업인 출자 현황에는 뭐 이렇게 방송사가 많네요. JTBC, 채널A 뭐 이런 이제 방송사들의 지분을 많이 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뭐 한 번씩 사이클이 올 때마다 강한 이제 상승 흐름들을 타는 종목입니다. LCD든 OLED든 반도체든 간에
사이클이 한 번씩 이렇게 대규모 좀 이렇게 투자 LG나 SK에서 대규모 좀 투자할 때 거기에 따라서 한 번씩 실적이 크게 증가가 되는 기업인데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이때는 아마 OLED일 겁니다. 이 시기에는 OLED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본격화되면서 장비 수요 증가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도 크게 이제 부각이 됐었던 상황이고요. 그거 투자 딱 끝나고 나니까 이제 수주 절벽 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쭉 내려앉아 버렸죠. 항상 그래왔어요. 한 번씩 사이클 올 때마다 크게 올라가고 그거 끝나면 쭉 죽고 사이클 올면 크게 오고 그거 끝나면 꼭 죽고 수주 절벽이 오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거대한 이런 박스권을 그려왔던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멀리서 보고 멀리서 보면 그냥 주가는 거의 바닥권에 있는 형상입니다. 근데 이제 좀 가까이서 보면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갔다 라는 인식을 지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또 증권사에서 앞으로의 이 태양전지 장비 산업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뭐 이런 긍정적인 보고서나 이런 것들도 나왔던 부분이고요. 딱히 뭐 목표가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증권사에서 뭐 목표가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지는 않았는데 상당히 올해 이제 태양전지 장비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또 표현을 했던 그런 보고서가 얼마 전에 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 생각에는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긴 불황의 터널을 통과를 해서 이제 그 끝을 탈출을 했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좋은 시기를 계속해서 몇 년 동안 거듭해 오다가 그 끝을 이제 통과해서 다시 좀 상승 기류로 좀 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대량의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이 종목의 역배열의 흐름들이 정배열로 바뀌는 계기가 됐습니다. 역배열 흐름 아무리 좋은 흐름이 있어 저는 항상 추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주식에 있어서는 추세가 가장 중요하다. 근데 이때는 이제 상승 추세니까 뭐 이 상승 추세로 가니까 좋은 이슈들이 계속 붙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추세가 깨지니까 아무리 좋은 이슈가 있어도 계속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은 전반적으로 하락 흐름들을 벗어나서 이제는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 이런 이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세적인 상승 즉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가다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런 추세적인 흐름만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조정을 받고 다시 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을 지켜낼 때 주가가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눌러줄 때 이런 구간에서 지지가 되면은 이 자리가 이제 매수 자리로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위로 가면은 이제 이런 이제 그림들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위로는 뭐 이런 이제 흐름들이 될 것 같아요.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요. 약간 좀 이런 느낌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하나의 큰 추세인 거죠. 추세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죠. 추세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그랬을 때 지금의 이 위치 지금의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본다면 저도 정확하게 끌 수는 없습니다. 요런 이제 형태로 끈다고 한다면 현재 이 위치는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기 조금 부담되는 그런 위치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주가가 더 뻗기가 다소 좀 부담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역시나 이 자리가 뭔가 신규 매수나 이런 구간으로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RSI 상대 강도 지수가 역시나 70% 이상으로 70 이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과매수 영역에 들어와 있다. 좀 과열되어 있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는 상승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물론 이 흐름들이 더 연장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모로 추세대 상단에 근접해 있고 RSI 상대 강도 지수나 이런 것들이 과열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신규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어렵지만 보유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저 구간의 저항이라는 거지 돌파가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돌파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물론 돌파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유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저는 5일선과 11선만 안 깨지면 계속해서 끌고 가도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급등하는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5일선과 11선이 안 깨지면 계속 힘을 받아서 또 가고 또 가고 또 갈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주가의 흐름들을 잘 보시게 되면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가면 급등주예요. 이렇게 가면 급등주입니다. 이거. 근데 가더라도 5일선 지켜지고 11선 지켜지면 주가는 계속 갑니다.
설령 좀 밀리더라도 11선에서 반등 주는데 반등 줬는데 다시 밀려버렸다. 그럼 그때는 좀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심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가던 종목이 급등 흐름을 타던 종목이 5일선과 11선을 깨면은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좀 더 심화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5일선과 11선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승 흐름들을 타는 종목은 계속해서 홀딩의 관점으로 가는 게 맞고요.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더 기대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여기가 막힐 수도 있고 돌파가 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5일선, 11선이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보유자분들은 홀딩의 관점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거래량적인 측면에서도 뭐 딱히 오늘도 이제 어제도 매수의 거래량 딱 들어오고 옆으로 기어가고 오늘도 뭐 특별하게 은봉에서 거래 터지는 흐름들 하나도 없고요. 거래량적인 측면에서도 수급적으로 상당히 양호한 모습이고 최근 들어서 여기서 이제 기관 쪽에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동안 이 투신들이 계속 팔아제꼈거든요. 멍청하게 여기서 사들였으면 다행인데 사들였으면은 좋았을 텐데 이제 와서야 이제 투신들이 지금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도 최근에 이제 상승 흐름들 외국인들이 좀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고 외국인들이 올리고 지금 기관들이 좀 뒤늦게 좀 들어오는 형태가 되고 있는 거고 개인들은 차익 실현 나가고 있는 거고 개인들은 이때 많이 사놨으니까 차익 실현 나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도 여전히 사고 있고 기관들이 좀 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은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5일선 11선이 좀 살아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기가 좀 회복세를 보이면서 올해 이제 뭐 전반적으로 이런 경기 활성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또는 뭐 반도체 투자 아니면 OLED 시장이 개화기를 맞이하면서 슈퍼사이클에 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 주성 엔지니어링에게도 하나의 거대한 호재로서 또는 실적적인 부분들의 실적 모멘텀까지 또 겸비해서 지금은 사실 실적이 좋아서 가는 건 아니고요. 기대감에 먼저 반응이 나오는 거지만 OLED 투자 확대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 모멘텀까지 또 겸비해서 간다면은 훨씬 더 탄탄하고 안정적인 이런 추세의 상승 흐름들을 계속해서 또 이어갈 수 있겠죠. 2015년도에 이때 이제 OLED 사이클이 한번 왔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주가가 흔들려도 다시 또 올라가는 이런 이제 사이클이 한번 찾아올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앞으로도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다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아침 7시 44분부터 댓글 리딩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간밤에 마감됐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와 시황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과 그 다음에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보편적으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가 무료 추천 종목으로 나오게 되는데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 리딩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